황희석, 제4과 3탄, 간사한 눈웃음과 맘에도 없는 사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대충 뭉개고 끝내려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러났다. 결국 국민들을 우롱하기만 한 개사과 3탄이다. 황희석, 윤석열 씨는 대답해야 한다. 오늘 김건희 씨의 경력 위조와 재직 증명서 위조, 취업 사기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은 대답해야 한다. 윤석열, 당신이 사람이라면 최소한 당신이 조국 장관 부부에게 한짓 그대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최강욱, 남편에게 미안하니 딱하게 봐달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웃질 말았어야 합니다. 최강욱, 신파 사과극을 미화하는 언론 때문에 반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군요. 최강욱.